이제 얼마 만이고? 이 안에는 진짜 와, 20년 만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동이대 구석구석 한번 돌아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법대부터 먼저 갔다가 예, 구석구석 돌아볼게요. 자, 여기가 법대 건물이죠. 여기로 나가야 되겠네. 저 계단 아이가 저. 이 정말 썰렁하네. 예, 여기 상대고. 자, 구독자님들 중에 뭐 동의대학교 출신이 엄청 많으시던데 오랜만에 오늘 학교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여긴 아무것도 없고 저 밑에 우리 졸업사진 찍었던데 저 압니까? 어디요? 선배님도 저기서 졸업사진 찍었어요. 밑에 정원에. 아, 예, 맞아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거기가. 자, 여기 우리 여기서 사진 하나 찍을까? 예. 이 장소가 뭐 아마 동의대학교 학생들이면은 뭐 졸업사진을 여기서 다 찍을 겁니다. 뭐 사실 찍을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뭐 다른데 뭐 다 허접하고 뭐 그래서. 아, 잘 갖고 놨네. 이 95년도 96년도 그때 한창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야, 예. 꽃도 창하게 펴가 있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 원래 있었나? 이런 게. 예. 석당 김임식 박사님. 동의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신 것 같네. 그거 같아요. 다리기로. 예, 따로가. 여봐야 돼요. 아유,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사진 찍고 웃고 떠들고 하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 다시 이제 우리 이제 수덕전으로 가볼까 얘. 자, 이제는 수덕전으로 갑니다. 뭐 학교 매점이 있는 그런 장소죠. 대표적인 이 동의대학교의 뭐라 해야 되나, 뭐 학생들의 쉼터죠. 예. 수덕전으로 갑니다. 정심 정도 한번 보고, 예, 그렇게 갑니다. 아, 요 효민은, 방금에 요, 여기 효민은, 예, 여기가 정심정입니다. 연못이 하나 있죠. 예, 1m 80cm라네. 최고 수심. 저는 한, 아, 제일 깊은 데 가도 한 눈, 코까지는 나오겠네. 제가 한 190 되니까. 제가 180이니까 예, 되겠네. 예. 자, 예, 별 볼 거 없습니다. 이동합시다. 수덕전 대강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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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분위기네. 와, 이게 얼마만이고. 문을 다 닫았네. 이 안에는 진짜 와, 20년 만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바뀌었네. 와. 야. 그런 밥 자체가 없어졌나? 아니, 그 1층. 아, 그 1층. 아, 1층 있어요? 여기 2층. 다 바뀌었네. 동인도시. 궁금합니까? 아니야, 궁금해. 엘리베이터도 없대. 그니까요. 엘리베이터도 없네. 진짜 옛날. 완전 옛날, 진짜 초등학교 건물 이런 거. 건물이.
아하, 여기가 그래 식당이네. 학생회관 식당.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문이 닫겠네. 주말 공휴일인데 쉬네. 그리고 원래 주말 공휴일을 무조건 쉬네. 야. 근데 원래 여기였어요 식당이? 응. 네, 원래 여기였어. 여기 식당이야. 어 맞아 맞아. 맛있긴 맛있었는데. 올라가야 되네. 와 미용실도 있네. 나가시지. 아 아카시아가 여기 다 있네요. 요즘 아카시아 꽃이 엄청 많이 보이던데. 야 향기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좋아요. 아 아카시아 향기가 엄청납니다. 좋네요. 아 좋아요. 하나씩 기록하네요. 혹시 잘 기록하네요. 무슨 약 하시는 것 같은데. 공돌린 냄새 나는데. 자, 뭐 수덕전은 보시다시피 장사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공대만 갔다가 동의대 구경은 끝내는 걸로 해볼게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야. 아이고. 자, 공대로 갑니다. 이야. 이런 건물이 없었는데 새로 엄청난 신축 건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 왼쪽에 이런 건물은 없었어요. 이거는 새로 진짜 생긴 건물이네. 자, 여기가 바로 공대입니다. 여기는 자연과학대. 네, 여기는 자연과학대고 요게 공대. 제가 나온 공대입니다. 네, 공학과 공과대학. 맞아요. 예, 건물이 섰네. 그게 가슴으로 와가지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때 공연하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공연장은 저 위에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그 효민관이 있던데 그 앞에. 근데 여기가 제일 큰 게 있어요. 예, 맞아요. 여기 그 건물이 엄청 크게 새로 생겨버렸네. 아이고, 참 옛날 그대로네 그냥. 이게 공대입니까? 예. 자, 요 안에는 뭐가 있지? 뭐가 안 보이네. 이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정보공학관. 아, 정보공학관. 이게 없었는데. 이게 없었는데. 이것도 생겼네, 새로. 아, 오랜만에 이렇게 동의대를 뭐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뭐 구석구석 다 돌지는 못하고요. 뭐 저 위에 법대부터 인문대 그리고 뭐 수덕전 그리고 제가 생활했던 공대까지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이제 내려갑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진짜 뭐 한 20년 만에 와본 것 같아요. 학교 안까지 뭐 그대로 있네요. 학교 건물하고 그런 것들은 그대로고 뭐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요 앞에 사진 하나 찍지. 뒤에 택시에 보내고 그냥 요거는 찍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동의대 투어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BBS